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 데 써달라고 사양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번 의정부 화재 참사에서도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이웃을 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일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어있는 의인들의 소등을 널리 알리고 기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인 기념관 도입 추진을 제안합니다. 며칠 전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포용적 번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두 연구소 모두 미국 영국의 집권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과 완전 고용을 통한 경제 선순환, 균등한 교육 기회 부여, 모든 영역의 혁신과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경제 공익과 장기적 대응, 무역, 금융 안정성, 법인의 세금 회피 방지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강화, 영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 인식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